왕매실은 수확했고요. 청매실 이제 좀 매실 작은 겁니다. 왕매실이고요. 그냥 일반 매실이고 굵기 차이가 3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살구만하네. 이거는 매실 좀 작아요. 나무 자체가. 이쪽에는 매실 좀 굵습니다. 저 위에 굵은 게 달려있죠. 근데 매실도 저 위에 굵은 게 달려있죠. 지금 너무 높아서 따도 못해요. 매실도 지금 깍지벌레 약을 쳐야 됩니다. 지금 이 깍지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. 이게 깍지벌레거든요. 깍지벌레 약을 그래도 그 10월 달 있잖아요. 여름엔 더우면 소도 못하시면 매실 다 묶어요. 10월 달에 깍지벌레 약을 한 두 번 정도 쳐주면 좋아요. 두 번 쳐주고 봄에 있잖아요. 그죠? 좀 일찍. 뭐 한 3월 달쯤 되면 돼요. 기계 유지 쳐주면 되는데 기계 유지 못 치면 매실 한번 몇 그루 안 되면은 3월 달에 깍지벌레 약 쳐주면 좋습니다. 그러면은 매실 수확을 더 많이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아니 깍지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나무가 힘을 못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10월 달에 하고 봄에 하고 해주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 수확을 훨씬 많이 합니다. 열매 결실도 잘 되고요. 와, 지금 왕매실에 가시벌레가 엄청 많네요. 여기는 지금 매실이 좀 작은 건데요. 여기는 그래도 깍지가 좀 적네요. 그러니까요. 여기는 깍지가 좀 적어요. 거의 보니까 별로 없어요. 여기 있긴 있는데 고기보다 훨씬 적습니다. 요런 게 또 농사진 잘 모르신 분도 많거든요. 요런 깍지벌레입니다. 하얘 붙어 있잖아요. 오늘 제가 왕매실 수확하고 또 그냥 청매실도 수확했습니다. 또 오늘 또 제가 깍지벌레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. 그렇게 깍지벌레 관리하시면 매실 수확을 훨씬 많이 합니다.